무슨 소리야? 내가 탈주를 도와줬다. 나 아니다. 어제 구치소에서 네 수사관 이윤중 때 데리고 나왔다고 진술을 했어. 그래도 발뺌할 거야? 준이야, 나 아직 네 상관이야. 어? 나도 엄연히 윤중태 취조할 권리가 있어. 야,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열쇠를 줬다니. 어? 아, 나 이거 너 이거 진짜 생사람 잡는 거다. 윤중태가 천문그룹 주식 강탈한 거 가지고 협박했어? 그래서 풀어줬냐? 그거는요, 윤중태 잡아서 에? 직접 물어보세요. 나는 주식 강탈한 적도 없고 윤중태 풀어준 적도 없어. 주식 어디다가 꽁꽁 숨겨놓은 모양인데 계속 뻗어봐야 좋을 거 없어. 어차피 네 비리 파일 다 똘머기한테 있으니까 빨리 자백하고 선처 받는 게 좋을 거다. 아, 나 진짜 무서워 죽겠네. 어? 아, 그저 그 비리 파일 까보라 그래. 어? 그럼 나는 네 동생이 제이라는 거 밝힐 테니까. 있어. 너 여기 취직했니? 여긴 어쩐 일이에요? 어, 가만 있어. 너 잘 만났다. 야, 이게 어디 감히 나한테 사기를 쳐? 야, 네가 어디서 그 짝퉁 중국 연놈들을 데려다가 말이야. 어? 그게 아니죠. 우린 정정당당하게 아줌마 천문에너지 주식 사러 간 건데 아줌마가 빡빡 우겨서 그 중국 사업가들 거 사들인 거잖아요. 됐어. 야, 시끄러. 그건 그렇고, 야, 여기 사장 어딨니? 사장 좀 오라 그래봐. 사장은 왜요? 그건 네가 알 거 없고 사장 좀 오라고 그래, 빨리. 여기 있잖아요, 사장. 이게 무슨 소리? 네가 여기 사장이야? 여기 우리 의료기 지분 전부 저한테 넘기셨거든요. 이 매장까지도. 말도 안 돼. 야, 여기가 실은 이게 실은 내 거야. 이거 그 윤중태가 협박해서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뺏겼는데 어떻게? 뭐 법정 가서 그럼 시시비비 가려볼까? 이거 원래 내 건데 나한테 돌려주는 게 좋을 텐데. 아유, 진짜. 이 아줌마 진짜 계산 못하네. 이게 어떻게 원래 아줌마 거야? 착한 사람들 등쳐서 싼값에 사들였으면서! 이 의료기 회사 원래 주인분한테 경영권 맡겼어요. 그러니까 시시비비 가려봤자 아줌마만 철창신세 지는 거야. 아우.